오늘의 시는 고양이 사례, 영문 면허증, 홈루댄스 쪽입니다. 작년 겨울 지붕 위에서 구조된 자두. 유독 사람을 잘 따랐던 탓에 그날도 자두는 범인의 접근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두의 꼬리를 낚아채더니 수차례 짓밟고 패대기 치는 이 남성. 표현하기 힘들 만큼 잔혹했기에 주인은 영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세제가 묻은 사료를 발견하는 등 영상 속 남성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걸로 보고 수사에 나선 상태인데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이번만의 일은 아니죠. 지난 6월에도 고양이를 집어들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다음날엔 또 다른 고양이를 죽여서 인근 하천에 유기하고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했는데요. 검찰은 고양이를 연쇄 살해한 이 남성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합니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실제 판결은 대부분 몇백만 원의 벌금이 전부고요. 실형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높아져가는 동물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실제 처벌 사이의 차이를 좁히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제2의 자두를 막고 싶다는 주인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여행 가면 가고 싶은 장소 이것저것 마음껏 들르고 경치 좋은 곳에서 잠깐 머물러서 사진도 막 찍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잖아요. 그래서 차량 렌트 많이들 하죠. 국내에서는 면허만 있으면 오케이지만 외국에서는 차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약간은 귀찮은 절차가 있죠.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면허증에 영문을 함께 표기하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나온대요.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67개국인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이 중 35개 나라에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딱 1년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1년이 지나도 면허증 갱신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귀찮으면 되는 거죠. 이르면 9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율 중이라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한글 플러스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종 보통의 경우에는 영문 포함 면허증 만 원이에요. 아,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나라도 있으니까요. 떠나기 전에는 꼭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것보다 집에서 노는 게 세상 편한 분 있으세요? 저요. 빔 프로젝트 설치해서 홈시네마 즐기고 커피와 디저트 만들어서 막 홈카페에서 휴식도 취하고 피부 관리도 집에서 하죠. 캠핑도 집에서 하고요. 옛날에는 집에서 뒹굴뒹굴하면 아이고 밖에 나가서 연애도 좀 하고 친구도 좀 만나라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맞았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은 좀 다릅니다. 집에서 놀고 즐기는 세대 이름하여 홈루댄스족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어요. 홈루댄스, 홈과 놀이하는 인간을 뜻하는 호모루댄스를 결합한 신조어 2030 세대 10명 중 7명이 스스로가 홈루댄스족이라고 자처했는데요. 그 이유로 집이 제일 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9%로 가장 높았습니다. 앞으로 홈루댄스족은 점차 많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개인 생활의 중요성도 커졌고요. 소확행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도 집순이라서 집에서 노는 게 제일 편하고 즐겁지만 건강을 위해서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햇빛도 쬐고 가끔 바깥에도 나가보는 거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알찬 정보만 쏙쏙쏙 뽑아내는 그런 채널 아세요? 바로 일사이프예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봐요. 안녕.